뭔가 이상한데? 좀 그런가? 형, 형도 느낀 거야? 전혀 티를 내지 않아서 모르는 줄 알았어. 응, 괜히 불안해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 못했어. 그렇구나. 그런데 확실히 그 애에게서 느껴지는 그금의 기운이 전보다 약해진 것 같지? 어, 그런 것 같아. 잠깐만, 근데 강비호, 너 이제 그런 것도 느낄 줄 알아? 그러게, 느껴지네, 언젠가부터. 나도 이제 많이 컸나 봐, 형처럼. 뭐야, 영원히 안 클 줄 알았는데. 뭐야? 왜 그렇게 쳐다봐? 너 방금 나 무시하는 표정으로 쳐다본 거지? 아니야. 정말 그런 거 아니야. 그냥 기특해서. 뭐라고? 이게 진짜 말버릇이 갈수록 나빠진... 쉿, 조용히. 이러다 깨면 어쩌려고. 아무튼 내 말은 나도 좀 이상하긴 했다고.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. 해봤는데? 다시 행운을 되찾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? 얼마 전에 감원장 누나가 운명을 돌려줬다고 하더라고. 뭐 조금이긴 하지만 말이야. 뭐야, 왜 대답이 없는데? 아니야. 정말 꼭 그런 거라면 좋겠네. 얼굴을 보지 않고 가도 괜찮겠어? 괜히 깨우고 싶지 않아. 그런데 말이야, 형. 이상하지? 그러네. 이상하네. 있잖아, 전에 하연이 여우 구슬이 있다면 그 어떤 힘도 통하지 않냐는 내 물음에 말이야. 그건 왜? 제로에 수렴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던 거. 어떤 경우인지 혹시 더 들은 거 있나 해서. 아니, 더 듣지는 못했는... 궁금해? 가족. 둘 다 뭘 그런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고 있어? 그러니까 내 말은 피를 나는 가족,
이라면 그 힘이 통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.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지. 상대를 해하려는 목적이어야 하는데 피를 나눈 사이끼리 그 정도의 마음을 품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. 아, 너 그게 확실한 거야? 나도 본 적은 없어. 듣기만 했을 뿐. 아님, 요즘 계속 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잖아. 그래서 기운 자체가 약해진 거 아니야? 건강이 약해지면 기운이 약하게 느껴지기도 하니까 말이야. 그리고 뭐 요즘 신경 쓸 일도 많았고. 그거 혹시 나한테 하는 말인가? 알고 있으면 김태희. 이제 그만 집에 일찍 좀 들어오지. 그게 무슨 소리야? 이렇게 얼굴 마주칠까 두려워 일찍 집에서 나가는 것도, 주말에 없는 약속까지 잡아 만드는 것도 이제 그만하라는 소리야. 이제 그만하라는 소리야. 왜 불똥이 갑자기 나한테 튀는 기분이지? 혹시 아냐고. 이 사단이 난 게. 어쩌면 이번엔 너 때문일지도. 이게 왜 나 때문이야? 엄밀히 말하면 너 때문이지. 그 구슬. 그래, 내 구슬. 제가 널 얼마나 걱정하고 생각하는지 만약 알고 있다면 넌 그렇게 말 못해.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기분을 온전히 공감하며 함께 느낄 수밖에 없는 나 역시 진짜 죽을 맛이라고. 알아? 아니야, 나 때문이야. 내가 어제 외출을 하는 바람에. 그러니까 그만 싸워. 갑자기 그...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보는 거야?